이제 2008년 금융위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2008년 금융위기는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된 그렇죠. 위기잖아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2008년도 금융위기를 이제 서프라임 위기라고들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맞은 그 대출을 받을 적격자가 아닌 그 무자격자 내린 그 비자격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위기가 발생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큰 그림의 크기 일부에 불과한 아, 그래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제 책에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08년, 78년도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 금융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 금융위기. 그럼 그림자 금융이 뭐냐?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좀 뭔가 좀, 좀그 신비로운데. 그러니까 그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다 그런데 정부가 다 이제 예금 그다 보호 제도가 있어요. 일정한 금액까지 다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엄격한 감독도 하죠. 그 대신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엄격한 감독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가 잘안 나요. 알았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잘안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 특히 1980년도 이후에 금융기관들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진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이제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져서 자기들이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업만 해가지고는 별로 이제 그좀 이렇게 돈도 잘못 벌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새로 등장한 투자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자꾸 금융활동을 상품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 알았죠? 그 대신 보호도 받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림자 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그만 업체들이 아니라 큰 플레이어들이에요. 유명한 투자은행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상업은행들. 이 사람들의 금융활동인데 다만 규제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제 책에서 뭐 예를 들면 그뭐 특히 그 리포 시장, 리포 거래 이런 것도 제가 좀 의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새로운 기법들을 동원해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 위기는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베어스턴이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 몰락한 것도 고 자기들끼리 자금 시장에서 결국 돈을 조달을 못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역할은 서브프라임이 문제가 된 거는 이 서브프라임을 이걸 단순히 대출해줘서 나중에 뭐 돈을 못 갚는다 이게 아니라 이 대출해주고 나서 이거를 증권화 시켜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이제 팔았어요. 몇 단계를 거쳐서. 근데 그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증권이 주택 저당 증권이 또 그걸 근거로 한 여러 개 복잡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담보로 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돈을 빌릴 때그 증권을 담보로 다른 데다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요. 근데 그게 서프라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증권 자체가 이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못 믿겠다. 담보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추가로 담보 요구해. 근데 이것도 담보가 없으면 다른 것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이 불신이 갑자기 확산이 된 거예요. 위자금에.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들 사이에 서로 이제 그 담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돈더 내, 담보 더 내. 우리까지 안 돼. 근데 갑자기 돈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팔면 어떻게 돼?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누군가 이걸 엄청난 많은 자산을 그좀 이제 그뭐 이게 누구 사줄 때도 없고 사실은 물량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또 이제 문제가 된 그런 담보를 갑자기 보완해 줄 만한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금융기관들 서로 불신이 이제 커지니까 많이 시장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위기였다. 거기다 플러스 미국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모르는데 여기다가 유럽 금융기관들이 대거 가세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상품을 투자하거나 그렇죠. 돈도 네. 미국에서 조달해. 이 사람 달러가 네. 없잖아요. 미국 네. 금융기관들은 네. 미국 금융시장에서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여기다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투기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서양 금융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북대서양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 금융 플러스 북대서양 금융의 위기. 사실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거 오히려 나중에 피해만 입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그 선진 그 서방 그 금융 그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이기도 하지만 항상 역사를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도 항상 새로운 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 거래 유형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리하게 막 이게 뭐랄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위기가 나타날 이제 소지가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이게. 완벽한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2007, 8년도 위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위기다. 예. 그럼 이제 그 금융기관 간 불신은 뭐 그게 이제 부동산가가 하락에서 비롯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촉발은 게 서프라임, 그래서 서프라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프라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을 바탕으로 한 증권들. 이게 이제 담보로 쓰이면서 네네. 그 담보 가치가 흔들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좀 괜찮은 게 서프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그 좀 더 프라임 예를 들면 네, 서프라임이 네. 아니라 그 프라임 그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경우도 네. 아 이것도 좀 불안한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거 사람 이게 네. 심리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금기관 무슨 우리가 아는 뭐 웨컨데 골드만삭스니 뭐 메이저 그런 투자은행들 사람들도 인간이거든. 똑같이 똑같아요. 그냥 이게. 그러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막 불안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불신이 그냥 확 이제 그 닥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2008년의 그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죠?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되면 서로 불신이 되면은 네. 당장 자금 시장이 이제 막히잖아요. 네. 자금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당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다 마비돼요. 그렇죠. 이게 네. 은행들이. 은행들이 이제 급하니까 위기니까 자기는 현금 다 옮겨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럼 이 경제가 완전 마비되고. 네. 뭐 생산 마비되고. 네. 가면 이제 고용도 마비되고. 네.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그 금융과 경제가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당장 뭐 오일을 원유로 팔던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아시아 수출 국가들 뭐 다른 중국이나 일본, 한국도 막 수출하는데 그쪽 시장이 없는데 네. 다 동시에 그냥 흔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 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기가 그때 크게 오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중국의 비중이 높아서 예. 뭐 그 위기의 피해가 좀 덜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2008년도 우리도 상당히 그 위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의외로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우리가 네. 주가도 거의 반토막 났고요. 네. 그 환율도 거의 1,600원 가까이 올랐어요. 천 원 네. 달러당 1,000원 미만에서 네. 많이 오른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예, 1,600원 가까이 올라왔고 네. 그 무엇보다 그때 당시 상황에 우리가 단기 매체 비중이 아주 높았어요. 또 그러니까 다시 이걸 또 IMF 상황을 겪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 매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그쵸, 네. 단기 매체가 외채도 장기 외채는 그나마 좀 나아요. 네. 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단기 외채 비중이 높. 그런데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찌됐든 그때는 좀 이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사실은 미국의 연준에서 예, 소위 이제 요즘에 통화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원화하고 달러로 이렇게 교환한다고 하지만 수업한다고 네. 하지만 뭐 원화가 무슨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네. 어? 네. 그냥 달러를 주고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그러니까 아 연준에서도 제가 그때 연준 그 FOMC라고 이제 그 공개시장 그 회의록을 보니까. 역시 한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워낙 큰 나라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되는 중요한 나라예요. 중요한 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보면 그 돈을 그리고 보니까 뭐 얘네들이 무슨 뭐 경제가 엉망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로 본 거죠. 사실 그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렇게 했으면 진짜 괜찮았겠다는 거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그걸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통화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이제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사실 연준이 이제 그런 통화 수업 우리만 해준 건 아닌데 또 우리나라에게 그걸 해줘서 네.
그 바람에 좀 사실은 그 쉽게 넘어간 거죠. 그 뭐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뭐 최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대충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서 어쩌면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의회에서 뭐가 승인 안 해줘서 그렇죠. 집행 안 돼서 예. 뭐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예. 그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러면서 특이한데 네.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미국은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리 체제, 대통령과 특히 의회, 네. 사법부 간의 그 분리 어떤 정도 네.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네. 대충 그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이런 네.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진짜 독립이에요. 예, 예, 예. 여기는 네. 의원들 간에도 뭐 견해 차이도 심하고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 중요한 예를 들어 예산안을 통과하거나 법안을 통과할 때 정말 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해, 대통령이. 진짜로. 통과시켜달라고. 예. 아주 그런 걸 많이, 그런 걸 그린 영화도 있고,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의회 예산안이라는 거를 미국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원이 중요해요. 하원이. 네. 상원도 물론 이제 관여를 하지만 하원이. 여기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지 정부가 운영이 돼요. 네. 공무원도 월급도 주고 네.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네. 예산안 우리가 못 짜줘. 네. 그럼 올 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 당장 긴급하게 이제 법적인 근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할 수는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걸 지출하지만 그러니까 이 셧다운은 한마디로 정부 기능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간이지만 했잖아요. 네, 하기도 네. 했고, 네. 항상 예산안 가지고 이제 서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다 보면 협박을 해요. 아, 우리 예산안 나 통과 못 시켜줘. 너희들 그러니까 무슨 뭐,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무슨 정책 포기해, 아니면 법안을 포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밑에서 협상을 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협상이 안 되면 그런 네. 식의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수단을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완전 구조 다르네요. 그렇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독특한 그런 네. 정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이제 의회가 정말 철저하게 그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정부는 진짜 말 그대로 집행권만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걸 허가해줘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의회가 힘이 셉니다. 거기는. 네. 예. 그럼 이제 이 만약 셧다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뭐 정부도로 운영되는 뭐 공무원들 월급이나 뭐 정부 기관 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다 밀리는 그렇죠.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 틀려요. 그게 이제 우선, 네. 이제 우선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상당 부분 줄이고. 그러나 그게 장기가 계속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1년이고 안 되면 그 이제 그 나중에 가면 단계적으로 다 올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상금이라는 이런 예, 그렇죠. 단계별로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긴급한 걸 쓸 수 있게 예. 네.